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일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와 자비를 크고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송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그리 그 품 안에 난 그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만연한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창조질서를 방해하는 악법들과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회복되며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4월 10일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정직한 일꾼이 세워져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올해 온누리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9월에 있을 제4차 로잔대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주의 운동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로잔대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중심에 있으며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실천이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 예수님만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귀한 사역을 완수하는 다음 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시작된 산불은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산림을 태우고 많은 주택과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진압되어 소방대원들에게는 안전을, 피해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이때가 주님을 찾을 때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전 헌금은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길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워십 콰이어의 찬양과 챔버의 연주를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요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함께 손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이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세 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시간 박종길 목사님께서 거룩한 충격, 각성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엔저 더 멋진 세상 정기 후원 약정 행사가 다음 주일에 있게 됩니다. 더 멋진 세상은 전 세계 37개국에서 가난과 질병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저희가 더 멋진 세상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후원 약정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역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온누리 온라인 커뮤니티가 3월 26일 오후 8시에
줌으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보면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이렇게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참가하실 수 있고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또 함께 순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가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서빙고 온누리 두란노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귀한 강사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또 나누게 되는데요, 참가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온누리신문 일면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사역 안나 중보팀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도 제목이든 또는 뭐 자녀나 가족이나 또 아는 이웃들의 긴급하고 중요한 중보기도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로비에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또 중보기도를 신청하면 우리 여성사역 안나 중보팀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도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또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에는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3월 비전헌금은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을 위한 내용으로 저희가 비전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비전헌금 영상을 보시고 헌금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분열과 또 갈등, 또 다툼, 탐욕, 또 여러 가지의 중독과 또 살인, 거짓, 우상 숭배, 음란함의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하는 악함이 이 땅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4월 총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국민들이 기뻐하는 귀한 지도자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체적인 아픔을 갖는 환우들마다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이민족, 많은 갈등과 또 다툼과 또 분열, 또 탐욕과 살인과 거짓과 마약과 중독과 또 우상 숭배, 음란함의 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살과 낙태로 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순결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다시 한번 4월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국민들이 위에 정직과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지도자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 세계 곳곳이 여러 가지 눈물과 아픔과 난민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평화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더 멋진 세상을 축복해 주시고 한우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갈등과 다툼과 또 분열이, 그리고 마약과 살인과 거짓과 중독과 우상 숭배, 음란함의 제약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총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국민들이 기뻐하는 귀한 지도자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수많은
난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운 한우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더멋진 세상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또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교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아름다운 말씀과 기도의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며 서로의 궁핍함을 채워줘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와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도 사단은 교회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신들의 땅을 팔았지만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속이고 또 성령을 속이며 사도들을 속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죽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각성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조금은 어렵고 좀 두려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헌신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체면만으로 이렇게 자기의 집이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정도라면 적어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또 헌신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판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남의 눈을 의식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5장 전에 있는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키프로스 출신의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 우리가 이제 바나바라고 잘 알려진 그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사건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마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한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많은 교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그런 좀 자극을 받아서 그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놓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뭐 초대교회 전체 성도들이 다 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특별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이 헌신된 그런 헌금의 형태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성령에 의해서 구제의 헌금을 한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이끌렸다기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한 그런 헌금을 드렸다고 보여집니다. 사단은 이 부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행위인 헌금에 끼어들어서 이 부부의 마음속에 들어가 일부를 바치면서도 마치 다 바치는 것 같은 그런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기는 얻고자 하면서 존경은 받고자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헌금하는 액수보다 그 헌금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단이 헌금하는 거룩한 행위에 거짓과 또 인기, 인간적인 그런 영광을 뛰어넘어 이 부부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하고 위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도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순전함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이새라는 분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종종 어떤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기나 또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성향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극해서 좀 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심을 유발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정채봉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그림 동화 중에 짧은 아주 짧은 그림으로 된 동화인데 마음을 찍는 사진사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사진사의 이 사진기는 그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의 외모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이 찍히는 거예요. 결론은 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진사에게 사진 찍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조차 우리가 외식과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겉모습에 속는 분도 아니시고 겉모습을 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이 속을 줄로 잘못 생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속이면 사람들이 속을 줄 압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도 속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 분별의 은사를 통해 이 거짓말을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알아보지만 설령 베드로가 속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도를 속이는 것 또는 교회를 속이는 것, 사람을 속이는 거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람을 속이든 교회를 속이는 것, 그런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속임수와 거짓에 속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차시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파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땅을 팔고 그 전부를 드리든 아니면 반을 드리든 아니면 10의 1을 드리든 하나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을 요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순전한 삶이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재물조차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제사에 쓰이는 그런 짐승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재산을 탐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땅을 팔지 않았다고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니고 일부분만 드렸다고 꾸짖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교회를 속이려 하는 것, 그것은 악한 행위죠. 교회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위선과 외식에 탈을 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 우리의 정직함, 진실함, 순전함을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로 서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냐와 삽비라를 어떻게 보면 참 두렵게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죽게 하시는 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교회의 거룩과 교회가 거짓과 부정으로 속임수로 기만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조금 거짓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재산의 일부를 좀 감춰도 좀 많은 거를 드린 거 보면 헌금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기만하는 행위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나님 눈 감지 않으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거나 또 생각하는 태도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하나님께서는 아냐아냐아냐 삽비라가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아나니아 이 부부에게 했던 것처럼 조치를 취하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있지도 않아요. 아주 옛날에 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저만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참 두렵죠. 어제 그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헌금하라고 준 돈을 이렇게 다른 거 사 먹어서 헌금 안 하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는 굉장히 어렸을 때 두려워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헌금 부분에서는 이제 뭐 어머니 준 돈을 제가 이렇게 중간에 삥땅 치지는 않았는데 그건 안 했는데 그러나 그거에 몇 배 되는 그 진짜 창피하고 엄청난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 부부처럼 하는 그런 많은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크게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그 설교를 들은 위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모양이 있겠죠. 우리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는데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거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타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눈감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에서 제가 보는 하나님의 참 위로가 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꼭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시험하다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그의 부인 삽비라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죠. 말해봐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이게 전부냐?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질문한 거는 기회를 주는 거죠. 삽비라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정직하여 순전하여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데 안타깝게 삽비라도 성령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여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녀 역시 즉시로 쓰러져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속이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자신들만 비밀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까지는 생각하지 못해도 쉽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공동체를, 사도들을,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 속지 않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그 소망은, 희망은 뭐냐면, 중요한 부분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죄 짓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그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말은 아나니아가 이런 이상한 제안을, 잘못된 제안을 할 때 삽비라가 반대할 수도 있었고, 또는 삽비라가 잘못된 제안할 때 아나니아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그것도 기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온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기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그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시험이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고 감당한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결국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또는 뭐 사단 때문에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건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나의 책임이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면, 죄의 유혹을 받는다면 그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죄와 동침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 주회를 주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 초대교회에 아주 거룩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그리고 큰 교회의 부흥에 두치되었던 초대교회는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들은 각성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정복 전쟁을 치룰 때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인데 그 전투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아골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매장되어지는 그 큰 사건을 통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어야 된다는 그런 큰 깨달음을 각성을 하고 제약과 거짓과 탐욕을 경계한 것처럼 초대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거룩과 순결과 정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죄와의 동침을 끊고 거룩과 순결과 정직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거룩과 순결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정직과 순결과 순전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헌금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잔 운동이 시작되고 온전한 복음을 모든 교회가 온 세상에, 그게 로잔 정신인데, 그러려면 결국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서구만 선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구는 선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비서구 선교 리더들을 리더로 또 학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 그런 고민과 기도 끝에 이 학교가 만들어진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The vision behind OCMS was that individuals, Christian leaders, mission leaders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what God is doing in their own context. Today, the Church of God exists throughout the world, but every context looks different. And so, Christian leaders, mission leaders come to OCMS in order to research and understand better how God is at work in their particular context. 그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와서 그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세계 선교를 같이 해나가는 좋은 파트너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The crisis in South Sudan has so many corruption. My thesis was on combating grand corruption in South Sudan. I realized that the church can be a very, very important player and have become a very useful resource to the church in combating corruption.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계 선교의 중심이 서구 선교에서 세계 기독교 예, 선교로 변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에 많은 기여를 했던 영국이 이제는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기관들이 구루터기처럼 남아있습니다. OCMS는 40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귀한 기관입니다. 160년 된 교회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성상 세미나와 토론 또 연구 발표하는 모든 공간을 한 공간에서 소화해야 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선교 지도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이 귀한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비전헌금이 이 기관의 후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비전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또한 선교의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직함으로 그렇게 행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